전국 팔도로 낚시하러 다니다 섬의 매력에 푹 빠져 연도에 정착했다는 부부. 12가구가 모여 사는 덕포 마을에 부부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사는 곳이에요, 아버지? 네, 여기 우리 집이에요. 싫다던 아내를 설득해 섬살이를 시작한 남편. 이 집은 그런 아내를 위해 2년 반 동안 공들여 지은 집이랍니다. 빨리지만 7개월 정도는 지을 수 있는데 힘드니까 하루 맞아. 일을 하고 이틀 낚시 다니고 하루 일하고 한 3일 자고 또 비오는 못하지, 바람으로 못하지. 소박하지만 각자의 로망을 담고 싶었다는 부부의 집. 아내를 위해서는 예쁜 주방을 꾸미고 남편에게는 특별한 공간을 선사했다죠. 나한테는 이제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낚시하러 이 섬에 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이 낚시니까 이 낚시장이 가장 중요한데 거짓대로 만들어 놓고 소품은 이제 안에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있는 거지.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예, 그렇죠. 낚시 마니아답게 각종 낚시 도구를 모아둔 근사한 낚시장. 남편에게는 평소 꿈꾸던 로망이자 보물 1호인 공간입니다. 지하는 부부의 공동 취미 공간. 음악 좋아하는 부부의 전용 음악실. 기타, 트롬본, 트럼펫, 그다음에 클라리넷, 색소폰. 아, 그만해요. 너무 뭐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없어. 잘하는 게 없어. 옛날 할머니들이 제주만은 잘 사는 거 못 봤다는데 한번 해보시오. 독학으로 배운 기타며 하모니카, 클라리넷까지 남편에게는 섬에서 노후를 즐기는 가장 큰 낙이랍니다. 트럼펫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낚시만큼이나 악기 욕심도 많다는 남편. 아내 눈에는 뭔가 못마땅해 보이는데요. 저렇게 수박 겉핥기로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수박 겉핥기 한 것 같아요. 맨날 조금 하면 실증 내고 조금 하면 실증 내고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남편의 취미 따라 색소폰까지 섭렵한 아내. 낚시 동지에 이어 부부 악단도 꾸려볼 참이랍니다. 얼마나 하던가요? 네, 아, 보기 좋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는 행복을 알게 해주었다는 연도 섬살이. 아버지, 어제는 뭐 하시려고 갖다 놓으신 거예요? 예, 오늘은 내가 꽃단장 좀 해보려고요. 가서 엄마 불러와, 엄마 불러와. 여보! 햇살 좋은 날 아내가 미용 도구를 챙겨듭니다. 제가 이래봐도 유시열 씨 개인 전담 미용사입니다. 전담 미용사. 전담 미용사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30년 가까이 됐지? 30년 넘었지? 결혼하고 한 2년만 입어서 다녔지? 근데 잘은 못해요. 30년 넘게 남편의 헤어스타일은 아내 담당. 젊은 시절
미용사가 되고 싶었다는 아내의 꿈을 이렇게나마 이루어주고 있다죠. 해놓으면 그래도 사람이 조금 단정해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맨날 하자 그래. 내가 보기에는 조금 어설프게 됐는데도 그래도 됐다. 그래도 괜찮다. 누가 보나, 더 보긴 누가 보나.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만 보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볼 필요 뭐 있어. 벌써. 순 많던 검은 머리 남편은 어느새 흰머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마음은 속옷이잖아, 여보. 난 괜찮아. 예, 봐라, 여보. 여기 소갈머리가 없어졌잖아. 근데 젊으면 여기서 이렇게 잘 수 있냐? 머나먼 남쪽 나라 연도의 섬사리가 부부에게는 두 번째 봄날입니다.